감사합니다. 골프공이 바닥에 가만히 있는데 참 맞추는 게 힘들어요. 움직이는 공도 있고 뭐 굴러오는 공도 있고 맞추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을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느 분이 알려주실 건가요? 네. 나가면 두더지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삽질을 배우지 않았는데 삽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방법만 알면요 더 이상 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삽질을 한다라는 거는 바로 공을 똑바로 못 치고 공에 뒷땅을 치기 때문인데요. 뒷땅이라는 거는 공을 칠 때 공의 뒤에 지면을 먼저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어로는 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땅을 많이 치는 사람들을 바로 더퍼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뒷땅을 치는 원인 세 가지를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이 내가 다운스윙 시 왼쪽에 60%가 가 있어야 되는데 체중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른쪽에 남게 되면서 지면을 먼저 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 중심축인데요. 중심축이 내가 치려고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먼저 무너지거나 쏟아지기 때문에 내 중심축을 유지해주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코킹입니다. 코킹이 우리 하프스윙 때 만들어진 이런 좋아요 표시 있잖아요. 좋아요를 계속 유지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 좋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손목에 코킹이 이렇게 풀려서 내가 지면을 먼저 치게 되는 경우 뒷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님들은 뒷땅 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이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이 공을 딱 쳤을 때 이 디보트 잔디 있잖아요. 그렇죠. 딱 떠가는 거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걸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잔디를 팍 파는 거. 아, 네. 그런 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 굉장히 많이 치시잖아요. 그게 제가 알려드렸던 아까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체중이동이 안 된다. 그렇죠. 체중이동이 되지 않아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서 몸살이 날 것 같아요. 한번 몸살 좀. 이런 먹다 남은 물병 있으시죠? 우리 페트병인데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놓아주시고 우리가 셋업할 때 밟아주시는 거예요. 밟아주시는 거예요. 밟아주셨을 때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야 밟아놓고서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소리를 한 번씩 내고 소리를 듣고 가시는 거죠. 근데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면 우리가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도록 밟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체중이동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납작하게 하고 스윙을 연습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좀 물을 버려주시고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다음에 소리를 내시면서 해주시면 뭔가 안정감이 있죠. 네. 페트병 구하러 가야겠네요. 분리 쓰고 가가지고 네. 페트병 막 모아가지고 연습하느라 제가 알려드린 원인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중심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바로 드시는 건데요 드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내가 연습 스윙 시 셋업 시 내가 앞발가락은 땅에 붙여주지 말고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앞발가락을 들고
제가 신발을 벗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발이요? 네. 어, 맨발. 아, 된장. 정장. 스타킹인데 괜찮아요. 네. 스멜. 이런 거 없던 거였는데 되게 맨발을 벗고 또 제가 해보네요. 자, 발가락을 들어주시면 돼요. 앞발가락을 들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뒤에 땅을 치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박세리 프로님도 신발 벗고 연습장에서도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연습. 지금 이 레슨이 얼마나 열정적인지가 느껴져요. 맨발 주원. 자, 이제 두 가지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남은 해결 방법은 바로 코킹이죠. 이 좋아요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요. 바로 당수치기. 당수치기라는 연습 방법인데요. 당수치기. 당수치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손날. 그렇죠. 손날. 그렇죠. 손의 면이 아닌 날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꼭 클럽이 없어도 또는 연습장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클럽을 내려놓고 자,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내 오른 손바닥을 내 손바닥이 내 얼굴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놓았을 때 코킹의 각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코킹의 각을 유지해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체중과 함께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오는 거. 유지해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에 날로 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코킹이 풀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많이 풀리세요. 풀리게 되면 손 날이 아닌 우리 손가락으로 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는 동작을 만드시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해서 올 수 있도록 이 손 날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집에서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페트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 페트병이 정말 요긴한 아이예요. 목마르면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손목에 풀리면 내가 손목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똑같이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세요. 백스윙을 해주시고 내가 물이 그대로 찰랑거리지 않게, 쏟아지지 않게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온하도록. 자, 이때는 손목각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을 쏟아지면 손목이 풀리면 물이 쏟아지시겠죠. 찰랑찰랑 거리는데 물을 쏟으시면 안 되고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를 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페트병이 없으면요, 종이컵에 물 담아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어디서든 제약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또 굉장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필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필드에서 계속 뒷땅이 나신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긴급 처방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을요 가운데 놓지 마시고요. 약간 오른쪽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볼 위치만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만 놓아주셔도 내가 뒷땅으로부터 조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그럼 갑자기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거기다 놓으면은 안 되죠. 안 되겠죠. 이거는 임시 방편. 아주 긴급 처방인 거죠. 네. 긴급 처방. 네. 절대.
우리가 셋업할 때 밟아주시는 거예요. 밟아주시는 거예요. 밟아주셨을 때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그냥 밟아놓고서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발가락을 들어주시면 돼요. 앞발가락을 들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코킹의 각을 유지해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체중과 함께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